지금 저기 고액분리에서 나온 거를 갖다가 고액분리된 거를 여기 있는 톱밥이랑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퇴적을 하는 거예요. 퇴적을 하면 저 뒤에서 공기를 브로잉을 씌워주면 이거 같이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. 이게 한 15일 정도 이렇게 발효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완전히 발효가 된 퇴비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죠. 한 달이면 100톤 정도 나온다고. 이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고 또그 고액 분리된 거를 섞으면서 가스가 나올 수 있어요. 치사할 정도의 아주 강한 가스는 아니더라도 이걸 작업을 하고 나면 머리가 띵하거나 그런 현상이 있죠. 상당히 그 가스에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. 보통 여기 작업을 하면 한 3시간, 4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조금 문을 개방하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.